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, 바로 투자 증가입니다. 사실 뭐 FNF, 삼성 SDI, NC소프트 등 새해 첫 황제주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80만 원대 주가를 형성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0%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되며 위탁 생산 사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. 목표 주가 125만 원,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네요.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.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좀 부각이 됐던 또 그런 종목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크게 늘어날 것이다. 이런 분석들이 나오네요. 네, 맞습니다. 보고서의 핵심은 올해도 장사를 잘할 것이다. 좀 이런 얘기인데요. 예. 예, 올해 이제 매출 전망을 보면 1조 8,600억 원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,000억 원인데 각각 전년 작년보다 해서 21%, 28% 늘어난 수치입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37%나 늘어날 것이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, 목표가는 125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비율을 예.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게 또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4분기 시점은 좀 부진하겠지만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매출액에 대한 전망은 좀 비슷하게 내놓은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이제 실적 상승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. 네, 그 보고서에는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 그 공장이 많고 그 공장 가동률이 항상 되게 예민하게 지금 투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번에 그 삼양식품 말씀드렸었잖아요. 이게 전혀 업종은 다르지만 거기도 사실 밀양의 공장이 이제 신공장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예. 이제 생산이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외형 볼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주가 흐름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제 비슷한 논리로 이제 그 공장을 증설하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여기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단기 이슈가 있다고 보고서에는 썼는데 그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서 투자 계획이 이제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먼저 인천시에서 이제 공개된 장소가 두 곳 정도가 있어요. 이제 송도 예. 509와 11공구 쪽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신공장이 건설이 될 것이다. 좀 이렇게 인천시에서 먼저 밝힌 게 있고 삼바의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13일 아침 7시 15분에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은 그때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. 좀 이렇게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이제 3공장이 완공된 이후에는 좀 다른 바이오 업체와는 다르게 예. 좀 이렇게 설비 투자를 좀 하향, 설비 투자 그게 증가하지 않고 설비 투자 비용이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뭐 올해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면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좀 이렇게 그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